자, 이제 6번 인플레이션부터 보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도 간혹 출제되는 거예요. 뭐 자주 출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드는 것은 1번에 명목 이자율이란 화폐 표시 이자율을 말한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돈을 10만 원 빌려주고 돈을 1만 원 돌려받으면 그 만 원이 이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10%가 이자율이 되겠죠. 그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이에요. 실질 이자율이에요. 명목 이자율이죠. 돈으로 표시했으니까. 근데 쌀을 10말 빌려주고 11말 돌려받으면 그때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의 인플레이션율을 가산하여 산정할 수 있죠. 자, 이게 명목 이자율이요. 화폐 표시 이자율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인플레가 나타날 때예요. 옛날 물물교환 시절에는 인플레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쌀 한 말하고 뭐 몇 개하고 비교 교환하고 이럴 땐 화폐라는 게 없으면은 그냥 그렇게 인플레가 없어요. 그냥 물물교환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어차피 쌀 10말 빌려주고 11말 돌려받으면은 이제 이자 10% 받는 거니까. 근데 이제 화폐 경제에서는 돈을 10만 원 빌려주고 돈을 11만 원 돌려받아도 10만 원 10% 더 받아도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은 그 돈으로 물건을 더 살 수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바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인플레 이 화폐 경제에서는. 그래서 명목 이자율은 뭐 따기 뭐예요? 실질 이자율 더하기 인플레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아야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이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인플레가 발생해버리면은 이게 명목 이자율이 그만큼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명목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 이자율 3%를 얻으려고 앞으로 예상되는 인플레, 그러니까 다들 예상해요, 인플레를. 인플레가 2%가 예상이 된다면 몇 프로는 받아야 실질 이자율 3%를 먹을 수 있어요? 명목 이자 5%는 받아야 실질 이자 3%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실제 인플레가 4% 발생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상은 2% 예상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정했는데, 5%를 정했는데, 실제로 인플레가 4% 발생하면은 예상 인플레보다 더 많은 인플레 발생한 거죠. 예상치 못하게. 이러면은 내가 얻을 수 있는 실질 이자율은 1%밖에 안 돼요. 이렇게 정해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상보다 인플레가 많이 발생하면 그만큼 나는 손해가 되는 거예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러니까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돈을 빌린 사람이 손해요? 빌려준 사람이 손해요? 빌려준 사람이 손해라는 거죠. 이런 이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2번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의 인플레이율을 가산해서 산정할 수가 있고요. 3번에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한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인플레가 많이 발생하면은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실물 자본에 대한 실물 자본 이자 비율을 실질 이자율이라 하고요. 인플레이션이 정확히 예측된 대로 발생한다면 채권자의 부가 채무자에게로 이전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이 정확히 예측된 대로 딱 그만큼 발생하면은 채권자의 부가 채무자에게로 넘어가지 않는 거죠. 채권자가 손해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인플레를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해요. 채권자의 부가 채무자에게로 이전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여러 사례가 많은데요. 그 중에 그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 있죠. 독일이 졌잖아요. 독일이 져서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됐잖아요.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됐는데 이제 엄청난 인플레가 발생한 거죠. 배상금은 물어야 되고 그 독일 돈으로 이제 돈 줘가지고는 화폐 줘가지고는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죠.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그때 당시 마르크화죠. 독일에 마르크화 가져가 봐야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물건으로 갚는 건물, 전쟁 배상금을 물건으로. 독일에서 나는 나무, 독일에서 나는 철강, 이런 걸로 이제 전쟁 배상금을 갚아야 돼요. 자, 근데 그러려면은 독일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민간에서 사가지고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가. 그러려면은 돈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찍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을 찍어 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정부가 그 대량으로 매입을 해서 이제 전쟁 배상금 물자를 갚는다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커다란 정부라는 커다란 손이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물건 사가지고 이제 전쟁 배상금 갚는다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엄청난 물가 상승이 있었어요. 엄청난 물가 상승. 그래서 전쟁 전에 술 주정뱅이가 술을 먹고 빈병을 마당에 던져놨는데 예를 들자면 한 천만 원어치 돈을 빌린 거예요. 빚진 거예요. 천만 원어치 돈을 빚졌는데 그만큼을 전쟁이 끝난 후에 빈병 팔아 천만 원이 됐어요. 빈병 팔아 다 갚은 거죠. 천만 원. 자,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인플레가 그만큼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돈을 막 찍어내니까. 그러면 돈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땡큐죠. 천만 원 갚는데 그냥 그 빈병 던져놨던 이제 한 트럭 그냥 팔아버리면은 그냥 빈병 팔아가지고 갚아버리니까. 이래서 인플레는 누구의 부를, 채권자의 부를 채무자에게 이전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 읽은지 아십니까? 민법 총칙에서 읽었어요. 경제학 책에서 읽은 게 아니고 민법 총칙의 책에서 읽었어요. 왜 민법 총칙이 그런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은, 자, 이거 타당해요, 타당하지 않아요, 이런 판결이. 만약에 이렇게 소송이 붙었어요. 소송이 붙었는데 이 사안에 타당하게끔 판결을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플레를 감안해서 그 전에 천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으로 갚아야 타당한 거죠. 근데 어떻게 판결했는가 하면은 그렇게 판결 안 했어요. 그냥 네가 참아라 이렇게 천만 원 받고 말아라 이렇게 판결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법적 안정성 때문이라고요.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있대요. 법학에. 구체적으로 타당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산을 해서 그게 맞는 돈으로 바꿔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판결을 해버리면은 그 많은 채권 채무 관계가 혼란스러워지겠죠. 모든 사람이 다 소송 제기할 것이고, 그러면 그걸 다 일일이 환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당한 수준으로 감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 타당성은 해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판결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는 이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구체적 타당성을 해치는 그런 사례가 많아가지고 제가 그 판결을 읽었기 때문에 그 제 그 내용을 공부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상한 판례가 나오더라도 그냥 이거 뭐 이유가 있겠지, 내가 모르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굉장히 존중을 해왔어요. 그런 이제 내용을 읽은 게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 이게 일본 전쟁이 된 이 시발이 된 그 대법원 판결이 그 사법농단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게, 그렇고 나서는 이 대법원을 이제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얘네들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하는구나. 그런 믿을 수가 없게 된 게 이제 가장 아주 그냥 대법원의 그냥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죠. 자, 아무튼 지금 이 일본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65년도에 한일협정에 대한 성격을 해석하는 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얼마 전에도 이렇게 그 기밀 문서를 이렇게 공개하면서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배상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배상.
보상과 배상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보상은 내가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받아야 될 거. 예를 들어 내가 가서 일을 했는데 일 대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재산상의 침해를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정당하게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 이거 하고요. 위법행위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한 것에 대한 배상하고는 다른 개념이거든. 근데 이번에 판결된 게 배상에 대해서 판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65년도에 한일협정을 맺을 때 어떤 문구에도 배상에 대한 언급은 없거든요. 그냥 보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대한 이런 것만 있는 거지 배상에 대한 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위안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위안부 문제가 나타난 거는 91년인가 92년 그때 돼서야 위안부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전에는 위안부에 대한 존재 자체도 인식이 없었어요. 아무튼 그런 협정이 65년도 협정이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일본 국회에서 그 고노 다로라고 하는 그 외상이 한국의 그 강제징용 그 노동자들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개인적인 청구권은 살아있냐? 살아있다고 대답을 했다고요. 한국 정부가 65년도에 협정을 맺으면서 포기한 것은 외교 보호권을 포기한 것이고 그걸 받으면서 개인이 일본 정부에 청구할 수 있는 개인적 권리는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중국 노동자들 있죠. 중국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줬어요. 미쓰비시가. 중국 노동자들한테는 배상을 해줬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만 그렇게 이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모순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힘의 논리 때문에, 힘. 중국한테는 꼼짝도 못 하는 거죠. 강자한테는 약하게, 약자한테는 강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논리라는 게. 약육강식의 논리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힘을 기르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저쪽이. 근데 그거를 이제 일본 국민들한테는 계속 호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 배상, 그 당시에 협정 맺었던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제대로 아느냐고요.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모르잖아요. 관심 없으면 잘 모른다고요. 내용을. 그럼 쟤네들은 정부가 선전하는 대로 다 믿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또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자, 아무튼 6번의 내용은 그렇고요. 7번은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8번 여러분 보시고 9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저당 대출의 위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조기 상환 위험해서 자 이거는 이제 그 만기 전 변제 위험이라고 하잖아요. 차입자가 대출자에게 채권의 만기 이전에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가능성 자 이게 조기 상환 위험이죠. 자, 이 조기 상환 위험은 여기 있는 위험은 모두 다 누가 부담하는 위험이에요? 금융기관 대출자가 부담하는 위험이에요. 금리 위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5번이 지금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 위험에서 차입자가 부담하는 위험 이렇게 돼 있죠. 채무 불이행하는 것도 누가 부담하는 위험이에요? 대출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모든 거는 다 대출자가 부담하는 위험이에요. 대출자가 부담하는데 차입자가 부담한다 해서 5번이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2번의 금리 위험은 기본적으로 자금 조달 비용과 대출 금리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특히 고정금리의 장기 대출에서 더욱 위험이 크다. 금리 위험은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고정금리 장기 대출에서 위험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게 되면은 시장 금리는 오르락내리락 해도 대출 금리가 고정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요? 수익성이 작아지죠. 마진이 적어지는데 시장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수익성이 개선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요? 조기 상환을 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금리 장기 대출에서 더욱 위험 금리 위험이 큰 거죠. 그다음에 유동성 위험은 자 여기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 중요도가 높지는 않으니까 요 문제 자체가 뭐 그렇게 주의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앞에 우리 투자론에서 유동성 위험 나왔잖아요.
투자론에서 유동성 위험에서는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치 손실을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유동성 위험, 우리 대출을 해주면은 은행이 뭐를 갖게 돼요? 대출을 해주게 되면은 채권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 대출 채권은 덩치가 큰 게 보통이죠. 뭐 1억짜리, 뭐 2억짜리 이런 게 많을 수 있잖아요. 이런 채권이 현금화되기가 어려운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채권이 현금화되기 어려운 거. 이런 거를 현금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 채권이 유통시장에 발달되지 않다 이 말이야. 부동산 대출은 유통시장의 미발달로 상대적으로 높은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한다. 그나마 저당 유동화 제도가 도입되어서 이제 유통시킬 수 있죠. 유동화 제도가 도입되어서 이제 이런 채권을 이제 유통시켜서 현금화하기가 조금 더 쉬워진 거죠. 예전보단. 그런 게 이제 유동성 위험과 관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적 위험은 이거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읽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11번을 보겠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 틀린 것은 담보 인정 비율을 낮춘다. 담보 인정 비율, LTV를 낮추면은 대출을 적게 해주는 거죠. 그만큼 위험은 낮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금리 변동이 심할 때는 변동금리로 대출한다. 금리 변동이 심할 때에는 변동금리로 대출해주는 게 유리하죠. 맞고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담보 인정 비율만 적용하여 대출한다. 이거 틀렸죠? LTV와 DTI를 동시에 적용해야 좀 더 안전하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대출 실행 시 부채 감당률이 1보다 높게 기준을 설정하여 그보다 큰 경우만 실행한다. 이것도 가능한 얘기죠. 그 다음에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춘다. 이것도 대출을 적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LTV나 DTI나 모두 다 낮추면은 대출을 적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다음 이제 12번부터는 이제 중요해요. 12번부터 23번까지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렇게 되는 건데요. 중요도가 여기서는 뭐 최소한 문제 그리고 두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최소한 문제입니다. 물론 기출문제 다 포함해서요. 26번, 27번까지가 기출문제죠. 기출문제 다 포함해서 중요도가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자, 일단 12번 이제 고정금리, 변동금리, 그다음에 원리금 변동, 원금 변동,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머릿속에 이제 연상을 하는 게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정식은 이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이렇게 이제 여기가 원금 균등 상환이 이제 처음에 이게 제일 많죠. 원리금 지불액이 축의 이름이 원리금 지불액이죠. 원리금 지불액이 처음에 제일 많은 게 원금 균등, 두 번째가 원리금 균등이죠. 그 다음이 이제 최정식이죠. 그래서 처음에 은행에 제일 많이 갖다 주는 게 원금 균등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자. 첫 이자는 어때요? 첫 이자. 첫 이자는 똑같잖아요. 첫 이자는 세 가지가 똑같은데, 제일 많이 갖다 주는 원금 균등이 빚을 제일 많이 갚아버리니까 잔금이 제일 적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자가 더 적죠. 처음에는 이자가 같지만, 그래서 은행에 이자 수익을 제일 적게 갖다 줘서 원리금 지불액의 총액이 제일 적은 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죠. 그 다음은 이제 원리금 균등이죠. 최정식은 이자보다도 적은 돈을 처음에 갖다 주기 때문에 빚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죠. 자, 요 그래프를 보고서 벌써 그런 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원금 균등 내에서도 뭐는 일정하고요. 원금 상환은 일정하고 원리금 이제 이자는 점점 감소하고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원리금 지불액은 일정하지만 이자는 점점 줄어들고 이자는 좀 지속적으로 줄은 거죠. 원금 상환은 점점 증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원금 상환이 처음에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의 절반이 됐을 때 이자의 절반, 그 원금의 절반을 갚을 수가 없죠. 약 3분의 2 정도 기간이 경과해야 원금의 절반을 갚는 거죠. 자, 요 구조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
다음에 잔금을 나타내는 거죠. 잔금. 잔액. 잔액이 일정하게 이렇게 직선으로 줄는 건 뭐예요? 원금 균등이죠. 원리금 균등은 줄기는 줄어도 이렇게 곡선의 형태를 띠면서 주면 원리금 균등이죠. 근데 최종식은 어때? 처음에 빚이 더 늘어났다가 이렇게 줄어들죠. 이게 이제 최종식 상황. 요 이제 차이를 구별을 해야 되죠. 자, 요 그래프에서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되죠. 우리 시험에서 가장 지금까지 어렵게 출제됐던 지문이 뭔가 하면은 여기에서 초기면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원리금 지불액 중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누가 더 크냐, 이 둘 중에.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원리금 균등이 더 크다는 거예요. 비중이라고 물었죠. 비중.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 퍼센트를 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은 이 중에서 이자가 이만큼이고요. 원금 균등은 여기에서 이자가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비중으로 따지면은 원금 균등 상환에서는 원리금 지불액이 한 절반 정도, 50% 정도 된다면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 지불액에서 거의 뭐 한 80% 이상 이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금 상환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잔금을 계산할 때, 그 잔금 비율, 원금 균등 상환에서는 대부액분의 그냥 전체 기간 중에 남은 기간 하면 돼요. 전체 기간 중에 남은 기간 하면은 원금 균등의 잔금 비율이에요. 그래서 전체 10년 중에 4년이 남았으면은 잔금 비율이 40%예요. 전체 10년 중에 2년이 남았으면 잔금 비율은 20%예요. 근데 원리금 균등 상환은 그렇지 않잖아요. 원리금 균등 상환은 처음에 갚는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원금 갚는 게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원리금 균등 상환의 잔금 비율 공식. 이거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요약집에 99페이지 지난 시간에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요약집에 99페이지인가요? 99페이지 그 101페이지인가 몇 페이지인지 지금 화폐 시간 같이 도표 100쪽인가요? 98쪽인가요? 네, 비슷하게 맞췄으니까 아마 용서해 주세요. 98쪽 맨 밑에 있죠? 99쪽의 중간에 있나요? 99쪽의 중간에 잔금 비율 공식 있죠? 원리금 균등에서 잔금 비율은 전체 기간의 몇 분의 연금 현가 계수 분의 남은 기간의 연금 현가 계수 이렇게 구하죠. 이게 연금 현가 계수를 이용해서 잔금 비율을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없이 그냥 전체 기간 분의 남은 기간 하면은 원금 균등 상환에서 잔금 비율인데 원리금 균등에서는 뭐를 이용한다고요?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한다고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원리금 균등이 아까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균등액이 부채 서비스액을 계산할 때에는 저당 상수를 곱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잔금을 계산하는 건 목돈을 계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역수란 말이에요. 역수. 저당 상수의 역수가 바로 연금 현가계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공부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알게 되는 거죠. 역수관계도 알고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 그렇게 해서 잔금비율 공식이 연금 현가계수를 이용하는구나. 역수에 해당하는 됐나요? 같이 알아두면 되는 거죠. 전체 기간의 연금 현가계수분에 남은 기간의 연금 현가계수 됐나요? 그렇게 잔금비율 나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12번을 좀 보겠습니다. 웬만한 건 여기서 다 해결이 되죠. 조금 어렵게 질문한 게 아까 그 초기에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물었던 게 조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초기에 DTI가 누가 더 클까요? 이렇게 DTI가 연소득에 대해서 부채 서비스액이 차지하는 원리금 지불액
연소득에 대해서 원리금 지불에 차지하는 비율 누가 더 커요? 원금 균등이 제일 크잖아요. 얘가 원리금 지불이 제일 많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똑같은 소득인 사람이 똑같은 금액을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요 차이만 있으면 똑같은 1억을 대출받아도 원금 균등 상환은 은행에 제일 많이 갖다 줘야 되잖아요. 이 제일 많아요. 원금 균등 상환이. 그 다음엔 순서대로, 순서대로. 이 높이 순서대로 DTI가 누가 제일 크고 초기에는 원금 균등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원리금 균등 마지막이 최승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걸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러면 이제 더 이상 어려운 질문은 없다고 보면 돼요. 됐나요? 자, 이렇게.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12번.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의 경우 만기의 절반이 지나도록 원금의 절반을 상환하지 못하게 된다. 맞죠? 약 3분의 2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 조건의 경우 만기의 절반이 지나면 원금의 절반을 상환하게 되죠. 원리금 균등 상환은 매 기간 지불하는 지불액이 일정한 것을 말하며 그 크기는 저당 상수와 대부에게 곱으로 환산한다. 맞죠? 그 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초기 상환액이 적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더 많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DTI 규제를 하는 경우 저당 기간 이자율이 동일하다면 원금 균등 상환 조건보다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의 대출 가능 금액이 커진다. 뭔 소리?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원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대출 받으면은 부담이 크다 그랬죠, 지금. 이게 누가 제일 커요? 원금 균등 상환이 부담이 제일 크죠?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간당간당에 딱 한도를 채워서 대출 받았다고 치면은 1억을 대출 받는데 원리금 균등으로 한도를 채웠어요. 똑같은 1억을 대출 받아도 원금 균등은 더 많이 은행에 갖다 줘야 되잖아요. 원금 균등으로 대출 받으면 한도를 오버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한도를 오버하기 때문에 1억까지 대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가능한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대출 받으면 돼요? 제일 많이 받으려면 최종식으로 하면 되죠. 최종식으로. 처음에 부담이 제일 적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앞으로 부담스럽잖아,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 입장에는 잘 안 해주려고 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요것 중에는 뭐라 말해요? 둘 중에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상담할 때 원리금 균등으로 하실래요? 원금 균등으로 하실래요? 하면은 원리금 균등으로 해야 대출을 더 양껏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양껏 받으려면은 원리금 균등으로 받으면 돼요. 그리고 그래도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능한 한 만기를 30년 해서 이렇게 길게 하면 돼요. 만기를 길게 하면 매달 내는 그 부담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디테일 규제 범위 내로 내려갈 수가 있거든. 30년 뒤에 갚으면 되지. 언제 갚냐 싶죠. 아니, 30년 잠깐이에요, 잠깐. 잠깐 이렇게 지나가. 그러니까 대출을 가능한 한 많이 받으려면은 원금 균등보다는 원리금 균등. 그 다음에 기간을 길게 잡으면은 낮아지니까 그 DTI 규제 범위 내로 내려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5번이. 그 다음에 13번은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의 잔금 비율은 상환 조연표를 통해 알 수 있고 연금의 현가 계수를 이용하여 구할 수도 있다. 지금 방금 했잖아요. 원리금 균등 상환의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 계수를 이용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뭘 보고 알 수도 있고요. 상환 조연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상환 조연표는 두 장을 넘겨 보시면 있어요. 두 장을 넘기시면 18번. 18번에 상환 조연표가 있죠. 기간이 1일부터 10까지 있고요. 첫 번째 원리금이 1627이고 첫 번째 이자는 1000이고 첫 번째 원금 상환은 627이고 그러니까 1627 중에 이자를 1000 갚으면은
옹금 상환이 627이 되는 거죠. 기말 잔금이 9,373 이렇게 되죠. 자, 얼마 대출 받은 거예요, 처음에? 처음에 얼마 대출 받은 거예요? 대출 받았을 때가 처음 얼마 대출 받은 거예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 원금 상환하고 처음 잔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처음 원금 상환이 627이잖아요. 갚았으니까 남은 게 9,373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처음 대출 받은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얼마 대출 받았어요? 1억을 대출 받았죠. 1만만. 1억을 대출 받았는데 첫 번째 연도 잔금이 9,373이에요. 그럼 잔금 비율은 1억분에 9,373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93.73%가 잔금 비율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연도 잔금 비율은 뭐예요? 86.83%가 되고 9년째 잔금 비율은 14.79%다 이렇게 됐나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상환 적용표에서도 뭐를 알 수 있어요? 잔금 비율을 알 수 있잖아요. 대출 받은 금액에 잔금, 이게 잔금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13번으로 가시면은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의 잔금 비율은 상환 적용표를 통해 알 수 있고 연금의 현가 기술을 이용하여 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고정금리 대출 방식에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대출자보다 차입자가 손해를 본다.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인플레가 많이 발생했다, 적게 발생했다. 많이 발생했다. 누가 손해다? 대출자가 손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돼요. 많이 발생했는지 적게 발생했는지. 많이 발생하면은 누가 손해? 대출자 손해. 돈 빌려준 사람이 손해요.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매 기에 지급되는 원리금 중 원금 상환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원금 상환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되잖아요. 이 그래프로 다 해결된다니까요, 웬만한 거는. 예, 그래서 틀렸고. 고정금리 저당 대출에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고정금리에서는. 고정금리는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해요? 차입자가 해요? 고정금리는 누구한테 불리해요? 은행한테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고정금리 취급해야 안 해요. 거의 주택담보대출에서는 거의 취급 안 해요. 변동금리지.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고정금리는 자기한테 불리해요. 대출자한테 불리해요. 됐나요? 불리하다는 게 뭐예요? 금리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대출자가 부담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정금리로 대출해 줄 때는 금리가 변동금리보다는 더 높아요. 그리고 5번에 점증상환대출은 표준적인 대출보다 초기 불입액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므로 적용되는 금리는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죠. 그만큼 위험하니까. 됐고. 다음에 넘어가셔서 자 14번, 15번 이제 원금 균등 상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5번을 푸는 과정에서 14번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15번을 보겠습니다. 원금 균등 상환은 계산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거기 있는 표에 있는 순서예요. 원금 상환액을 원금 균등액이죠. 원금 균등액을 계산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얼마씩 돼 있어요. 교재에. 이것을 계산하는 게 제일 먼저 계산하는 거라고요. 원금 균등액이 50이에요. 몇 개월 동안? 120개월 동안 매달 똑같이 50만 원씩 갚는 거예요. 처음에 얼마 대출 받았다는 뜻이에요? 6천만 원 대출 받았다는 얘기죠. 이걸 보면 얼마 대출 받은지 알 수 있다고요. 거꾸로 역산을 하면 되니까. 6천만 원 나누기 120에서 50 나온 거거든. 맞나요? 그러니까 계산 순서가 어떻게 돼요? 대부액 나누기 납입 횟수예요. 납입 횟수 하면은 원금 균등액이 나온다고.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이에요. 두 번째 작업이 뭐예요? 이자죠. 이자. 이자가 얼마 나와 있어요, 거기? 30 나와 있죠. 이자는
월이자예요, 연이자요? 월이자죠. 지금 이 120개월이니까. 한 달 쓴 이자라고, 한 달 쓴 이자. 얼마를? 6천만 원을. 처음은 이 두 번째 계산은 이거요. 이자율을 곱해서 얼마 나온 거예요? 30만 원 나온 거예요. 이자율도 역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6천의 10%는 600이죠. 항상 1,10백으로 가는 게 빨라요. 6천의 10%는 600. 1%는 60. 1%가 60인데 여기 30이죠. 그 소리는 1%의 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가 0.5%라는 얘기예요. 0.5%. 0.005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고요. 이게 이쪽이 되려면 10%는 600, 1%는 60. 60의 반이니까 0.5%, 0.005라고요. 월 이자율이 0.5%다 이 말이에요. 이자율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원리금 계산하는 거예요. 원리금 얼마예요? 80이죠. 이렇게 갖다 주면은 잔금이 얼마 남게 돼요? 이자 30 빼고 원금 50 갚으니까 5,950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처음에 계산해놨으니까 두 번째 이자는 여기에 대한 이자란 말이에요. 이제 얼마 갚은 상태? 50 갚은 상태의 이자가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가 30보다는 작아지는 거죠. 29.75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79.75 해서 갖다 주면은 다시 또 50을 또 갚는 거죠. 이자 빼고. 그럼 여기는 5,900이 될 거 아니에요. 또 50 줄었죠. 또 50 줄었기 때문에 똑같은 간격으로 줄기 때문에 여기 간격이 똑같은 크기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얼마, 세 번째가 얼마가 돼야 돼요? 0.25만큼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29.5가 돼요. 0.25만큼 내려갔으니까. 이거 맨 끝이 되기 직전, 120이 되기 직전, 그러니까 120번째, 그 마지막 종료가 되기 직전, 마지막에 니은에 들어가는 것도 얼마가 돼야 돼요? 0.25 해서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0.25, 0.25, 0.25, 0.25 해서 마지막에도 0.25 해서 없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리을에 들어가는 것은 50.25가 돼야 돼요. 기억에 들어가는 것은 29.5가 돼야 되고. 됐죠? 그런 그 순서대로 14번을 풀면 돼요. 이 순서대로. 자, 그렇게 해서 봐주시고요. 다음 이제 16번, 17번, 18번. 자, 요거는 이제 원리금 균등과 다 관련이 되는 건데요. 원리금 균등이 계산 문제로 나오면 일단 패스해야 돼요. 원리금 균등이 계산 문제로 나오면 패스. 아시겠죠? 근데 첫회는 쉬워요. 첫회는. 그러니까 지금 16번 같이 첫회로 나오면 쉬워요. 자, 요거는 원리금 균등은 순서가 이렇게 돼요. 원리금 균등은 제일 먼저 원리금 균등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원리금 균등액은 어떻게 해요? 대부액 곱하기 뭐 하는 거예요? 저당상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이자 계산하는 거는 원금 균등하고 똑같아요. 이자는 첫 이자예요. 첫 이자. 첫 이자는 어떻게 해요? 대부액에다가 뭘 곱해요? 이자율을 곱하죠. 자, 근데 보세요. 저당상수를 곱하면 원금 이자가 계산이 되는 거고 이자율만 곱하면 이자만 계산되죠. 뭐가 더 크단 얘기예요? 이게 더 크단 얘기예요. 저당상수가. 자, 거기에 그 16번 문제를 읽어보면 가격이 2억 원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이자율은 연 7%예요. 뭐가 7%예요? 여기가 연 7%예요. 그리고 20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법으로 매년 상환하기로 했다. 첫 해에 상환해야 할 원금 했잖아요. 단 연리 7% 기간 20년의 저당상수는 0.094죠. 여기가 0.094예요. 지금 0.024만큼 더 크죠? 0.024만큼 더 크잖아요. 0.024가 뭐에 해당하는 건가 하면은 첫 해에 원금 상환하는 크기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이자 말고 추가로 있으니까 이게 이자고 이게 원금이고 합쳐서 0.094란 말이에요. 이럴 때에는
이 금액을 계산하고 이 금액을 계산해서 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바로 빼는 거예요. 여기서 0.094 빼기 0.07 하면 0.024 나오죠. 여기에다가 1.2억을 곱하면 금방 계산되는 거예요. 항상 첫 회 계산할 때는 저당상수에서 뭐만 빼면 돼요? 저당상수에서 이자율만 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바로 그냥 대출받은 금액 곱하면 돼. 그것도 이거 계산기 두드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냥 24 곱하기 12 하면 된다 그랬죠. 굳이 이렇게 소수점 동그라미 이런 거 다 두드릴 필요 없이 24 곱하기 12 하면은 288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288만원. 맞아요, 아니에요. 288 나오죠? 원래 이대로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2 곱하기 94 하면 얼마 나와요? 1.2 곱하기 0.094 하면은. 1.2 곱하기 0.094 하면은. 1128 나오잖아요, 1128. 1128. 그 다음에 1.2 곱하기 하면은 840 나오나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해서 빼야 돼. 이렇게 해서 빼도 어차피 288 나오죠. 이렇게 해서 빼도 나오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거 저당 상수에서 바로 뭘 뺀 후에 0.07 빼면은 0.07 빼면은 0.024만 남는 게 금방 보이잖아요. 0.07보다도 큰 부분. 그럼 거기에다가 대출받은 게 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회를 물으면은 할만해요. 근데 둘째 회를 묻거나 더 둘째를 물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둘째를 물으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 지금 이걸 이제 1128을 계산했잖아요. 이 1128은 매년 1128이잖아요. 원리금 지불액이니까. 두 번째 이자가 아까 840이었죠. 그러니까 원금 상환이 288 나오잖아요. 그럼 잔금이 어떻게 돼요? 잔금이 1억 2천에서 288을 빼야 되죠. 1억 2천에서 288을 빼면은 1억 171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1억 1712만원 288 빼면은 그러면 두 번째 이자를 여기에서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0.07을 곱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숫자가 벌써 복잡해지죠. 그 다음에 1128에서 뭐를 빼야 돼요? 이자를 빼서 원금 상환을 계산한 후에 그거를 여기서 또 빼야 돼요. 복잡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 2회차는 푼다 패스한다. 원리금 균등 2회차는 패스하는 거예요. 근데 1회차는 간단하다 어렵다. 간단하다. 그냥 저당 상수에서 이자율만 빼서 곱하면 금방 나온다. 근데 원래 출제 가능성이 좀 낮아요. 작년에 2회차가 나왔어요. 작년에 2회차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저는 계산기를 안 들고 들어갔거든. 안 들고 들어갔는데 이걸 직접 계산하려고 해보세요. 손으로. 이걸 손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걸 손으로. 결국은 했어요. 손으로. 결국은 했어. 저기 뭐냐. 민법까지 다 풀고 나니까 10분이 남더라고. 그 10분 남는 시간 동안 이거 계산했어. 이거. 손으로. 아무튼. 네, 원래 이제 2차 원서 내야 돼요. 말씀드렸나? 100만원씩 묻었다고? 와이프하고 내기했어요. 100만원씩 묻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건 안 했나요? 제 돈 100만원하고 와이프 돈 100만원하고 묻어놨어요. 네, 그래서 합격하면은 제가 가져가는 거고 제가 떨어지면은 와이프가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1999년도부터 1차 시험 합격했거든요. 원래가 2019년이었다. 20년 만에 1차 합격하고 2차 시험 응시 안 하고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 시험 응시 안 하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공부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아예 응시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작년에 응시를 했어요. 2차 시험. 5년 전에 2차 시험 응시를 했어요. 5년에, 벌써 6년 전이구나. 6년 전에 처음으로 2차 시험 응시를 했고요. 작년에 두 번째로 2차 시험 응시를 했어요. 원래 세 번째요. 그렇게 따지면은 삼수생이에요. 세 번째, 왜냐면 그전에 응시 자체를 안 했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3개 차이로 안 됐어요.
작년에 8개 차이로 안 됐어. 제 목표치에 8개 모자란 거예요. 공법이 목표치에 3개 모자랐고요. 공시세법이 목표치에 5개 모자랐어요. 그 공시세법에서 5개 모자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등기법이에요. 등기법 12문제 중에 한 개 맞췄어요. 12문제 중에 한 문제만, 11개 틀렸어요, 11개. 여기서 이렇게까지 못 나올 거라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법이 어렵더만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는. 근데 여기서 목표치에 미달한 거야. 5개 목표치에 미달한 거요. 6개는 나와줬어야 되는데, 반틈. 공법에서 3개 모자라고요. 중개사법은 목표 달성했어요. 중개사법은 목표 달성했기 때문에, 요 두 놈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합격하려고 좀 강하게 지금 100만 원씩 걸어놨어요. 작년에도 했다가 취소했거든요. 취소했는데 와이프한테 이제 유도신문 해가지고 취소시켰어요. 꼭 합격할 것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취소를 시켰는데, 원래는 제가 꼭 합격해서 그걸 좀 한턱 쏠 테니까, 합격하면 한턱 쏠 테니까 저한테 팁을 좀 주시라고. 제가 제일 필요한 게 뭔가 하면은 과목별로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중요하지 않은 건지 그거를 좀 알려주시면 돼요.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거를 집중적으로 볼 거거든요. 물론 작년에도 그렇게 공부했어요. 작년에도 공부했는데 워낙 공부하는 시간이 짧으니까 이게 할 수 있는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올해도 지금 내년 원고 의뢰가 벌써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내년 교재 원고가. 그러면은 공부할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아무튼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는 게 이제 관건인데. 자, 어떤 아무튼 18번을 보겠습니다. 18번. 다음 상환 적임표를 설명하는 내용 중 틀린 것은 없겠죠. 1번에 위의 상환 적임표는 원리금 균등 상환의 상환 조건,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의 상환 적임표이다. 그렇죠? 원리금 지불액이 똑같으니까요. 그다음에 첫 해의 원금 상환분과 잔금의 합계액이 대부액이므로 대부액은 1억 원이다. 첫 해의 원금 상환분과 잔금 합계액이 1억 맞죠? 627과 9,373을 더하면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1억. 그래서 대부액이 1억이에요. 그다음에 이자 지급분이 점점 감소하는 건, 이자 지급이 1,937, 868 점점 감소하는 것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잔금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다음에 원금 상환분이 점점 상승하는 것은 일정한 원리금 지불액 중에서 이자 지급분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이다. 맞죠? 그다음에 첫 해 잔금 9,373은 1,627 곱하기 연금의 내각계수 10% 9년의 결과와 동일하다. 잔금이라고 했잖아. 잔금. 잔금 계산하려면 뭘 이용해야 돼요? 잔금을 계산하려면은 연금의 현가계수 이용해야 된다고. 원리금 지불액을 계산할 때는 저당상술 이용이지만 잔금을 계산할 때는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가수. 그래서 틀렸죠. 자, 5번이 틀렸고요. 자, 넘어가시면 19번은 여러분이 봐주셔도 되겠고요.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고요. 자, 20번을 좀 풀겠습니다. 20번은 이거는 중요도가 좀 낮아요. 요거는 중요도가 좀 낮습니다. 요건 중요도가 낮은데요. 한번 정도 이제 설명드리려고 풀어보는 거예요. 1번에 수요금융으로서 이자 매월 상환 방법이 뭐예요? 수요금융으로서 이자 매월 상환 방법은 이자만 갚는 거예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그래서 변제 만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는 것으로 비상환 저당이라고도 해요. 비상환이니까 상환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부분 원리금 상환 방법은 차주와 대주 간의 변제 만기일이 되어도 완전히 상환되지 않음을 합의한 것으로 부분 상환 저당이라고도 합니다. 만기가 되었을 때 일부가 남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대출받는 거예요. 처음에 1억을 대출받는데 1억 대출받고 상환하는 조건이 3천만 원은 이자만 주는 거고요. 7천만 원은 원리금을 다 상환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다 한 거죠. 3천만 원에 대한 이자와 7천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더해서 갚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기가 됐을 때 얼마 남아 있는 거예요? 만기가 됐을 때 3천만 원이 남아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조건이 있는 이유는 대출 기간 동안 원리금 지불액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 한 20년 동안 이렇게 대출을 받으면은 매달 매달 내는 부담이 적죠. 근데 자녀들이 여럿 있을 때에는 좀 넓은 집에 살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집에 살 때는 그만큼 돈이 많이 드니까 그게 이제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비용이 많이 지출되면은 살기가 팍팍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에는 좀 부담을 줄이되 애들이 장성해서 출가하고 하면은 집을 좀 줄여갈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 남은 빚은 팔아서 좀 줄여가면 되니까 그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부분 원리금 상환. 그다음에 이제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은 인플레이션 발생에 대응하여 이자율을 변동시키는 방법이 아니고 잔금을 변동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이다. 자, 이거 인플레가 발생하면 누가 손해라 그랬어요? 이거는 대출자가 손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죠. 근데 변동금리 방식은 인플레에 대해서 뭐를 조정하는 거예요? 금리를 조정, 이자율을 조정하는 거예요. 근데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은 요거는 금리를 조정하는 게 아니고 뭐를 조정한다고요? 잔금을 조정한다고요. 인플레 발생하는 만큼은 잔금을 올려버리는 거죠. 대신 여기는 이자율을 조정해야 안 해요? 여기는 이자율을 조정하지 않는 거죠. 인플레가 이자율에 반영이 안 돼요. 인플레가 어디에 반영이 돼요? 잔금에 반영이 돼요. 근데 아까 우리는 명목 이자율은 뭐 더하기 뭐라 그랬어요? 실질 이자율 더하기 인플레율이잖아요. 인플레율을 더해야 명목이에요. 인플레가 반영이 안 되면 뭔 이자율이에요? 실질 이자율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의 특징이죠. 지난 5, 6월 달에 그때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음에 4번의 역저당은 분할 대출 일시 상환의 특징이 있죠. 우리 주택연금이죠. 주택연금은 분할 대출 일시 상환이잖아요. 다음에 5번 유효 이자율은 매월 상환 조건인가 또는 매 분기 상환 조건인가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지며 상환 주기가 짧아질수록 유효 이자율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유효 이자율 현직 있나요? 한적 있어요? 한적 있어도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기억 안 나면 없는 거죠. 1억을 대출 받았는데 연 12% 대출 받았어요. 연 12%요. 자, 1년 뒤에 이자를 갖다 준다면, 이자만 1년 뒤에, 12달 뒤에 이자를 갖다 준다면 얼마 갖다 줘야 돼요? 1200만 원 갖다 줘야 돼. 1억에 12%니까. 근데 이걸 12달 뒤가 아니고 매달 갖다 주면 얼마씩 갖다 주면 돼요? 매달 얼마? 1200만을 12개로 나누어서 12달 뒤에 한 번에 갚을 때는 1200인데 매달로 하면 몇 번? 12번. 맞아요? 연 12% 대출 받을 때 1년 뒤에 한꺼번에 갖다 주면 1200만원. 매달 갚으면 100만원씩. 자,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갚는 게 부담이 더 적어요? 매달 갚는 게 부담이 적어요? 네, 이런 분은 꼭 저하고 거래해 주세요. 이게 부담이 적다 생각해요? 이거는 적금 붙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간, 1년 만기, 매달 100만원씩 적금 보면 이때 찾는 돈이 1200만원일까요? 1200만원보다 더 될까요? 1200만원보다 더 되죠? 매달 이렇게 낸다는 얘기는 이 목돈 찾아서 이자, 전체를 갖다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내면은 1200만원만 내는 건데 이렇게 내면은 목돈을 찾아서 그 목돈을 전체를 갖다 주는 거하고 이렇게 내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요 금액이 1200만 원보다 더 많을 거 아니에요. 1256만 2500원이에요. 이렇게 갚으면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100만 원 이렇게 갚으면
전체 얼마를 갚는가 하고 똑같다고요. 1256만 2500원 갚는가 하고 똑같다고요. 어떤 게 부담이 더 커요? 이게 부담이 더 크다고. 얼마만큼 더 커요? 56만 2500만큼 이자를 더 주는 거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연 12%예요 고객님 하면서 1년에 한 번 이자 갚아요 또는 원리금을 1년에 한 번 상환해요 매달 매달 상환해요 보통 대출 받으면 매달 매달 상환하지 않나요? 1년에 한 번 상환해요? 돈 빌렸을 때 보통 돈 대출 받으면 매달 상환해요? 1년에 한 번 상환해요? 매달 상환하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건 돈밖에 없어서 대출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원리금 다 합치든 원리금을 합치든 이자만 갚든 매달이에요?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매달 매년 매달이잖아요. 매달 우리는 은행하고 거래할 때 대체로 10년 만기라 해도 1년에 한 번씩 10번 하는 게 아니라 매달 한 번씩 120번을 은행에 갖다 준다고요. 연 12%라고 하면서 1년에 한 번 매년 말 갚아야 연 12%예요. 이렇게 하면은 연 12%가 아니고 연 12.5625%라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더 많은 이자를 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고객님 연 12%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실은 12.5625%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근데 관행상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얼마의 이자를 내고 있다고요? 12.5625%의 이자를 내고 있다고요. 요거를 유효 이자율이라 그래요. 요거를 유효 이자율이라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형식상으로는 얼마라고 해도 12%라고 해도 실제로는 몇 프로란 말이에요? 12.5625%예요. 그럼 이게 반으로 내려가면요. 연 6%로 대출 받는다. 그러면 여기는 반으로 내려가면 6.28125%가 되는 6.28%예요. 약 6.3%가 되는 거예요. 6%가 아니고. 그만큼 이자를 더 내고 있다고요. 그게 관행이에요, 관행. 예, 그걸 무슨 이자율이라 한다? 유효 이자율이라 그래요. 그럼 이거를 일수로 내면 어떻게 될까요? 100만 원을 한 달에 매달 33,300원씩 매일 같이 내면은 유효 이자율이 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훨씬 더 커져요. 이 납입 주기가 짧아질수록 이자율은 훨씬 센 이자가 되는 거예요. 매일 33,300원씩 마련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일수 이자가 엄청 센 거예요. 일수 이자가. 실제로는 굉장히 센 거예요, 일수 이자가. 더군다나 일수 이자 선이자 때잖아요. 안 해봐서 모르는가요? 예, 제가 일수를 많이 해봐서 아는 건 아니고요. 일수 선이자 때요, 선이자. 예, 그 사채. 예를 들어 100만 원 빌려준다고 하면서 95만 원 줘요, 95만 원. 95만 원 주고 한 달 매일 33,300원씩 끊어야 돼요. 33,300원씩. 이렇게 해서 30일 끊어요, 30일. 그러니까 95만 원 빌려서 100만 원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95분의 5예요, 95분의 5. 100분의 5가 아니고 거기서 벌써 이자가 5% 더 돼요. 거기서 벌써 이자가 5%가 더 되는 데다가 매일 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자가 5%보다 훨씬 세요. 아무튼 이때 써먹는 게 유효 이자율입니다. 됐나요? 예, 실제로는 우리가 유효 이자율로 지금 상환하고 있습니다. 예, 뭐 참고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예, 자주 납입할수록 이자율이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일수이자 생각하시면 돼요. 예, 21번부터는 이제 고정금리 변동금리예요. 요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